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주인공은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천비디아 이후로 계속해서 또비디아를 기록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7%나 급등을 한 만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935달러였는데 네. 지금 어제 114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한 그 일주일도 안 된 기간의 상승률이 한 22%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더 가속이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이제 뭐 하루에 이제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결국 뭐 지금 시장이 그만큼 이런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쪽에 그만큼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도 지금 사상 최초로 17,000을 돌파했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들 뭔가 이제 기술주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6월 10일부터 액면 분할이 적용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AI 관련주들의 이 온풍이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분야와 섹터에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AI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 AI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모멘텀이 처음에 이제 형성이 됐을 때는 우리 이제 IT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좀 IT 쪽으로 국한될 거라 그렇죠. 이렇게 좀 이제 반응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뭐 그 시장의 중심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AI가 결국 뭐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AI 투자 확대를 천명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IT 이런 쪽에 국한이 되었던 그런 이제 AI 산업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그 관련 산업의 범위가 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 8월에 뭐 이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때문에 미국은 2년 안에 전력과 변압기 부족 현상에 빠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 네. 사실 이때부터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력 소비량의 그 급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메인 테마로 등장했던 부분이 뭐 전력 기기,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세를 좀 보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확장이 되고 있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자력 같은 에너지 관련주. 결국 이 전력의 부족이라는 쪽에 뭔가 좀 이제 그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결국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전력 관련주 전반으로 이렇게 좀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어떤 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수소 에너지 관련주까지도 이제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AI 산업의 발전을 단순히 IT, 테크놀로지 이런 쪽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데서 벗어나서 뭔가 좀 연관성 있는 산업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확장되고 있고 시장의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은 뭐 지금 당장 또 다음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 계속해서 AI 어떤 이런 생태계, AI 모멘텀 이런 쪽의 어떤 분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연관을 짓고 또 영향을 주고 또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단순히 반도체 기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뭐 수소, 원자력 다양한 부분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이거는 약간 좀 그 접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 전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 관련주들이 네.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은 흐름 자체는 어떤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 전반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섹터의 확장, 테마의 확장 이런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그 섹터들이 실적의 증가 그리고 업황의 어떤 그 성장 이런 부분들을 바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용이 없이 오르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과평가됐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또 이제 분명히 시장에서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러한 어떤 흐름, 모멘텀에 따라서 일제히 좀 같이 올라오는 지금 그러한 어떤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실 따라가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섹터, 새로운 또 이제 종목들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 쪽에서 종목을 찾는 흐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풍력, 태양광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쪽 그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히려 이런 쪽으로의 어떤 관심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이미 너무 급등 흐름이 많이 나왔던 만큼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체감이 되는 에너지 쪽 안에서 소외주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하면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다시 한번 HBM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조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또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두 기업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일단은 HBM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에 좀 어떤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삼성전자가 조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계속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결국 이번에도 이제 그 지난주에도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그 HBM 테스트 통과라든가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마냥 뒤처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선이 잠깐 깨졌다가 다시 이제 27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어떤 지수 플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또 다시 한번 강하게라기보다도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지수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그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만약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뭐 크게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그런 어떤 그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지수의 상승,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어떤 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저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주 안에서도 상당히 소외감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설명 주셨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 전반적인 증시와 경제 상황도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이제 긴축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미 연준과 또 이제 그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그 어떤 스탠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 어렵죠. 다만 이렇게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에서 좀 차별화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당장 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은 22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점점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22 또 영국 이런 그 국가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바라는 타겟 물가에는 아직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렇다면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모멘텀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CB가 6월 6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국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좀 다르다는 부분. 아직까지 미국은 최근에 보면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9월 금리나 자체도 좀 쉽지가 않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ECB,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중앙은행, 여기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아마 금리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캐나다하고 미국은 상당히 정책의 그 연관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그 이런 흐름들이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9월에 금리는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또 지금 뭐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미국이 만약에 연준이 미연준이 9월 금리나를 한다면은 물가 지표가 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유가의 하향 안정세고요. 근데 이제 미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6월부터는 양적 긴축, QT라고 그러죠. QT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사실 금리나 안 하더라도 글로벌 유동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 확대 효과로는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또 조금 이제 지금 주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달라지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흐름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확실히 긴축에서 이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어떤 대세적인 환경 변화가 이제는 어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렇다면은 미 연준도 통화 정책의 그 변화는 좀 이제 시간의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은 어떤 그 금융시장 전반에는 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연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알려진 이 PCE 물가 지표가 일단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어떤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그 4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1분기까지는 미국 그 물가 자체가 상당히 그 금융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했어요.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가 잘 그 이제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네. 이렇게 지금 물가가 참 안 떨어졌는데 2분기부터는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앞서 발표된 4월 CPI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PCE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전망치를 보면은 4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예상치가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는 0.3% 상승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에서는 상승률 둔화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원 PCE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앞서서 4월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은 아직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뭔가 완화의 증거를 좀 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PCE 가격 지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PCE 보고서에 포함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돼요. 시장 예상은 일단은 그 4월 PCE 보고서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전월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비가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의 둔화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의 금리 결정에다 이런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다만
소비의 둔화는 또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또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왜 그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Bad news is good news, 굿뉴스다. 그러니까 네. 나쁜 게 좋은 거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렇게 뭔가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통화 정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표의 부진, 물가 안정, 통화 정책 완화 이런 어떤 기대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시 그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또 가능성도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에 CPI 시장의 우호적인 일단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PC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C 데이터 저희가 받아보기 전에 올 이번 달에 대한 증시를 저희가 국내에서는 마무리를 짓게 되죠. 이제 2거래일, 3거래일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5월에 대한 전반적인 증시 전략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5월 뭐 증시는 지금 뭐 앞에서도 시장 언급됐지만은 사실은 뭐 AI, 엔비디아 이런 쪽에 좀 시장이 좀 쏠려 있었던 네.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다만 뭐 반도체가 이제 물론 장 후반에 그러니까 월 후반에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은 결국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시장은 조금 순환매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강한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고 뭐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전력기기 뭐 전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또 화장품 뭐 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순환매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월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순환매 흐름을 잘 타신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았을 텐데 이런 흐름을 잘 또 못 따라가면은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러한 어떤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 때문에 사실은 5월은 조금 이런 그 수익률이 상당히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달에 대한 전망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이번 달은 AI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테마 단에서의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일단 6월도 동일한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00선을 살짝 좀 이제 하회했다가 다시 2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어떤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다시금 엔비디아의 훈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의 패턴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그 시장이 뭔가 좀 변화를 위해서는 주도업종, 주도주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6월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주도업종이 등장을 해줄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조금 그 조명을 못 받는 쪽이 성장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바이오가 될 수,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사실 시장의 중심을 벗어났던 2차전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떤 그 통화 정책이 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시기에요.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도 업종이 부각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시점에서 성장주들의 흐름이 이제 개선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6월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여기서 우상향의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반도체 랠리 여기에다가 역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지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은 기업들에도 2분기의 호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지수단에서의 우상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성장주들 함께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센터장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